try. Let's do this. 슈플 컬링 이슈팀. 이게 저 오래베린 거거든요. 여기가 사쿠라 오케이니까 막 사쿠라를 하시지 않을까 싶고. 이슈팀 선수는 자신감을 더 받아봤어요. 굉장히 근본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분이에요. 또 시작했지만 굉장히 끈기를 갖고 굉장히 사진각을 대비를 해서 좋은 기세 굉장히 보여주고 계셨는데 전부 다 떨어지셨네. 로라를 하시네요. 그리고 이 사쿠라 오케이 선수는 아이디가 사쿠라인데 로라를 하고 계십니다. 로라전을 과연 어떻게 해나갈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거예요. 로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몰아쳤을 때 미세스 사격으로 가는 거에서 미세스 사격으로 가는 거 같고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필립 공기 공방이 굉장히 좋아서 방패가 들어갔지 않고 합쳤고 이건 뭔가 반응을 하려다가 오히려 세게 맞은 거라서 이거 EX 샌드크랩을 깔아준 뒤에 자 일단 아오 오 여기서 이게 또 자 그대로 모르겠냐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아 피스타프 좋아하는데 일단 반응을 주지 않고 있는 사쿠라 오케이. 자 아니 어? 아닌가 눌러 아 잡기로 아 이걸 또 펜을 만든 이만해서 아무래도 언더풀로 끝내겠죠. 펜을 가져가주고 사쿠라 오케이 선수가 굉장히 크게 많이 적혔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맨점프가 나오긴 했고요. 그래서 많이 불리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한순간에 구성이 바람이 겹치는 플레이가 좋았고 역시나 사쿠라 오케이 선수는 리액션도 그런 이후에 다 같지만 약간 뒤에 그냥 꺾인 거라고 같이 거기다 몰렸습니다. 자 어트리버를 켜주고 있는 리스팅 이번 딜캐가 되죠. 아 지금 깔끔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역가드, 그렇지, 역가드 셋업을 거둔 다음에 여기서 잡기를 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약간 부딪히게 지금 좀 바뀌고 처음 직전에 일단은 보호 정신을 살리지만 여기다 이걸 지켜주면서 바꾸자 이렇게 하면 또 몰라요. 어차피 한, 어우 중단 이후 근데 중단이 공중에서 맞아 콤보 이어지지 않았고 자 이제 아하 스위치업을 선택한 건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체력이 없기 때문에 동타가 나면서 사쿠라오케이 두 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스펙터서 다운시킨 이후에 그렇죠 한번 다운시키면 그때부터 여기서 잡으러 가는데 이거 잘 피했지만 한계를 주고 지켰어요. 어 순간 들어갔어 지금은. 안 그렇게 두 선수 두 캐릭터 모두가 중간 모션이 비슷하네요. 이후에 스포츠 작품을 막아주기 위한 일이었고 아 스포츠 작품을 몰아주는 이런 식으로 한번 말리면 끝이 없거든요. 자 스포츠 이후에 구성으로 몰아주는 콤보 세게 들어갑니다. 이후에 여기서 또 역가드 안 넘어오고 정가드 그럼 스턴 나죠? 어, 이거 데미지 마무리 나오나요? 데미지 마무리 나오나요? 마무리가 나올 것 같은데 본너클 사용하려면 마무리 날 것 같거든요. 아 중간 피하고서 완벽한 리펀시 선수 1점 가져갑니다. 굉장히 뻔뻔한 경기예요 지금. 마치 한때 로봇치와 아이돌의 경기를 보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공방이 오갔던 시원한 경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스트가 선수가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사쿠라오키 선수가 가져가서도 무방해칠 정도로 패배한 경기였기 때문에 사쿠라오키 선수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 어떻게 했습니다만 두 번째 세트 첫 라운드는 사쿠라오키 아주 공격적으로 가져가 주면서 이득 많이 보고 거의 뭐 다 갖죠 이렇게 되면 자 기세가 올라가네요. 마무리 주면서 사쿠라오키 따라오고 있는 사쿠라오키 자, 이제 오, 중간에 저거를 슈퍼링 이후에 콤보 들어가는 플레이 좋고요. 자, 아, 반격기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비싼 이후에 커튼 같은 데미지를 다 쓰고 있는 거라서 지금 진작이 나왔죠.
이거 대시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나도 못하는데? 이거 왜, 아, 그 옆가를 넘어가 주면서, 여기서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아, 깔아주고, 이거 왜 할 수 없이 가져가 죽어있는데? 이걸 나가야 돼.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여성이 저랑 가져가야 돼. 짜면 그 게임을 안 하시니까. 아, 이게 그거 지금 마법을 기대가 되는 건데, 막을까 말까 하다가 아쉽게 못 막으면서, 너무 약간 오게 된다는 거, 여기서 잡히는 막히는 상황입니다만, 약발 팔아보는 주인을 이렇게 활용을 잘 해주고 계는 중입니다. 역시, 속도가 잘 가는 건 좋겠고요. 자, 어려우면 리버서를 한번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끝까지 보고서 대시한 건 처음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몰았죠, 이제? 자, 여기서 문제인데요. 이것도 한번 펑, 어, 그렇죠. 한번 펑 터지면서 이것도, 오? 자, 시에 있어요. 아, 근데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아, 조금 남았죠. 아, 기상하는 것 같아요. 와, 리스팅 선수가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근데, 야, 플레이가, 플래시맨 주관인데 이게 플레이가 아니야, 지금. 반려시다라고 해도 죽일 정도의 뭐, 플레이가 나왔죠. 그래서 명경기를 만든 것도 감사드리고요. 명경기였다, 진짜. 잘했습니다. 하나도 더 경기를 하면 되실까? 아라켄 선수가 신고 부족으로 이기면서 프린티 선수가 올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무드의 킹덤 선수가 최고로 했어요. 무드의 킹덤 여덟팀이라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좀 패배를 해서 일단은 서해사이드 5.19로 뭔가 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팀 부분은 일단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3라운드까지 진출했고 플레이스터 선수 역시 제가 말했듯이 뭐 굉장한 베테랑이다 보니까 3라운드 들어가 있는 사이드를 보다가 그다음에 까면 요새 게임을 안 하겠다고 까면을 빼고 다른 여성에서가 리킹을 안 한다는 거고요. 회사도는 일단은 진행을 하지 않고 이 둘이 또 만났네. 야, 제가 보는 분이 실버우스님한테 여기다가 10점에 호색에 두드려 나왔다고. 근데 뭐 갑자기 헤드 경기를 보여주고 하니까 그런 경기 지금은 잡을 수 있게 살렸다. 헤드 형은 미드웨이 킹덤 선수를 만났는데 뭐 막상막상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살아나야 되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은 우선 이 모든 선수들 방송 선수 한 명씩은 들어갈 것 같은데 카이메이커 선수의 경기 이 셋 중에 뭘 보는 게 좋을까? 이 셋 중에 여러분 1등을 해봤습니다. 아라칸 한 표 이분들이 캐릭이 뭔지 몰라요, 제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아, 켄 줄이, 어, 좋죠. 예, 아라켄드 퓨구신 님 경기 25번 경기와 28번 경기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분은 진행을 해 주시고, 패자조는 루저 4라운드까지는 그냥 진행을 쭉 하시되, 루저 5라운드부터는 방송 연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4라운드 이후에 5라운드 진출해 계신 분들은 대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가라켄 대 큐브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스피님 어서 오시고요. 오, 두 분 뭐 마침 계급이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물론 레벨은 휘구치님이 훨씬 낮긴 한데. 오, 최근 승률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요. 네, 뭐 배틀라운지 이런 걸로 실력을 키우신 이후에 아마 랭맨을 달리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역시나 예측한 대로 캔드 줄이 굉장히 점수도 거의 비슷하시죠? 80점 차이. 오, 자, 큐브씨 선수도 브링치즈 소속이시네요. 자, 가라켄 선수님 소속이 아직 없으신데. 자, 가라켄. 오, 공점프 이후 하단. 공점프에 좋죠. 아, 역간을 눌렀었는데 아쉽게 끝나갖고. 쌩룡권이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 뭐 데미지를 벌써 뭐 반 이상 일단은 넣어주고 있는 아라켄 선수의 모습. 오, 생력권 또 들어갔는데요. 많이는 소속타가 안 들어갔고. 일단 트리거를 풍선주면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그냥 기울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만, 일단 구석에 모른 채로 넘어뜨리는 성공했습니다만, 까먹기 실패하면서 뒤잡기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아라켄. 충전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캥이 다가오니까 일단은 맘 놓고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역할도 잘 막았죠. 역할도 잘 막은 큐브씨. 그리고 마찬가지로 점프 공격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여기서 충전 잘 막아줬고요. 생명권이 갑작스레 나오는 거에 좀 당황스러워 했는데 이번엔 잘 막아냈어요. 자, 스위스키류 잡기. 아, 이번엔 잡기가 허차지만 다행히 큰 데미지 입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생명권 또 나왔죠 지금. 자, 부속에서 일단은 수비 걸어줬지만, 자, 올라 중단 이후에 콤보 이어가지고 있는 플레이 굉장히 지금 테크니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가르쳐 선수도 굉장히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트리거 게이지가 거의 다 차고 있는 게 이제 가라켄이거든요. 트리거가 켜진 이후에 거세게 또 몰아치게 되는, 자, 트리거 게이지 켰어요, 다. 아예 그 다음에 신이 써주면서 마무리 들어갑니다. 트리거를 활용을 못해주고 끝내버린 것도 아쉬운 해가 모습이었죠. 본인들의 평타 능력이 아주 보기 좋고요. 자, 이번에는 레이저프 대전 나왔죠. 캔 같은 경우에는 장풍 후딜이 류보다 좀 더 길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게 레이저프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번 0권 착지 지점 잘 쫓아가서 상당히 좋지만 이상 3프레임 양용권으로 약 용권으로 벗어나주고 있는 가라켄. 자, 안중발 땡준 플레이 상당히 좋았고. 자, 이번에는 피비를 걸고 있는 거를 하단 중발 괴롭혀 주고 있는 큐브씨. 리버설을 한번 쳐냈습니다만 그 이후, 아, 이렇게 되면은 오자 롱판다식 일단 비비기. 아, 방금도 작기 협치기를 때려줬으면 좋을 뻔 했는데 때려주지 못하면서. 자, 가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옆가드 공격을 노리는 점프가 허치면서 첫 세트를 했던 큐브신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예, 네, 아까 전에 이시팅님이랑 파쿠라 원케이님이랑 슈플 대 플레 경기였는데 나는 슈다 대 다이아 경기를 보고 있어요. 진짜 요새도 다들 실력들이 상황 평준화가 되어있고. 와, 이거 빌스틸 나 못 막는데 이거를 막으셨어요. 지금 막고 나면 일단은 평균키가 들어가죠. 양용권 기상 비리기 굉장히 좋았고요.
자, 안중바 리오 V스킬 잡기하면서 잡기를 풀어내고 있는 모습. 아, 지금 순간적으로 V스킬 이후에 잡기하면서 잡기를 또 풀어내고 있죠. 반응 속도가 꽤 좋아야 되거든요. 잡기를 푸는 것보다 좀 더 발전하면은 V스킬로 달려오는 걸 때리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렇게 되면 큰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아, 쉼이 좋았는데, 아, 쉼이 이후 확정 타격이 자신감에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자꾸 안중말 이후에 추가 공격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리액션 턴으로 깔끔하게 한번 지면두고 처음 나왔죠. 어, 그리고 계속 이후 이어주면서 바닥 쓸어주고, 어, 그리고 이후에는, 와, 이거 특이하죠. 스포 사용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품입니다. 자, 그 스킬 이후에, 아, 그래, 사망발 이후 EX 지르기. 아니, 사망발 이후 방송용 지르기. 하지만 구성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필드로 다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가서 구성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 캔의 전투력을 상대방을 구성에 몰아넣을 때 극대화가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필드로 벗어 나오고 있는 슬리시언 지르기. 오, 비상 비비가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후에, 아, 또 적절한 타이밍에 지르기가 나오면서, 전황을 뒤집어 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가라키 선수가 오늘 트리거를 키지 못하고 지는 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 워더케이 형님이 계셨으면 말씀하실까요? 자, 트리거 켜야죠. 트리거 켜야죠.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자, 잘 맞고. 아, 여기서, 오, 스페셜이 나왔지만. 다행히 아직 원코가 남은 상황. 아, 여기서 또 트리거를 켜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안강발? 잡기? 안중발? 박수사. 아, 두 선수가 프로 같이 실수를 남발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정신줄을 차리고서 EX3000년으로 승리를 딱 가지고 있는 키오시 선수였어요. 자, 이렇게 키오시 선수가 가져가면서 승리를 챙겨야 됩니다. 골드백님 제자요? 골드백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벌써 제자가 있어요? 대단하셨네. 자, 다음 경기는 스카이라이커인데, 러브젤이요? 아이디가 러브젤이요? 아이디가 러브젤이다. 나는 그 뭐냐, 매개체가 되겠다라는 이제 뭐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아이디이지 않나 싶어요.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대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감히 제가 조언하는 조언을 드리자면은,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다 참가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회를 참가를 하고 난 다음에 꼭 특이점이 여기 돼 있어요. 꼭 특이점이 여기 돼 있습니다. 이기고 지고 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나와서 한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도 보면은 그런 사케일처럼 아쉬운 장면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 아쉬운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진 않아요. 그래서 아쉽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원래 같은 경우가 약간 비슷한 상황이 왔어요.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시작했죠. 자, 이 러브젤 선수는 맨하트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맨하트가 요새 교체수가 상당히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캐릭터인데, 마찬가지로 트리거 선수는 최고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보여드린 것도 해주고 있거든요. 맨하튼 같은 경우에는 교체 수도 얼마 없고, 스펙이 발전을 끝내기 때문에, 지금 그, 약간 전용 전술 같이 있긴 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스펙이 좋으니까 잘 이해하고 스펙을 할 수 있죠. 한 번 자파 그리고 나서 계속 공격을 들어가고 있어요. 작대하는데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해요. 그리고 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피해, 그리고 뚫은 활용을 해도 됩니다. 진짜. 한 번 더 구도 나올 거예요. 한 골프도 힘들어요. 아, 잘 떨어졌고요. 오, 이거를 용돈으로 넘어서는 분명히 굉장히 좋았고. 하지만 이제, 내가 좀 트리버한테 날려버렸죠. 시간에 일단 얼마나 잘 사용을 했습니다. 트리버가 있는 캐릭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 이쪽은 메나스는 실기에도 있죠. 지금 이 메나스한테 접근하기 금방 하면은 이름을 많이 가져가서 접근하는데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어요. 아, 잡기 좋고 실기에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 오! 아, 유흡수 파동권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스카이넷 것 같습니다. 선수가 굉장히 착하게 플레이를 잘 해줬죠. 첫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런 라운드를 지켜보는 것들을 지금은 굉장히 안 잡혔고, 한마디로 짝짝 치시면 걸려버렸습니다만, 잡기 타이밍이 빠져가면 스피드가 느려서, 홍보가 좋다는 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방금 피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았고, 그래도, 파이노. 어우, 이거 놓치잖아. 상대방 플레이를 확실하게 놓치지 않고, 타이밍을 너무 빨갛거든요. 확실히 매화타이밍 몇 번. 태풍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거 역할을 넘어갔습니다. 바로 잘 됐고요. 안각발, 안각발이 방금 나온 거는 조금 의외였죠. 자, 후반에는 지금 만약 지금 버티면은 스타트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보시고, 자, 이렇게 되면 스피드가 타이밍을 이렇게 스피드까지 넣어주지도 않고, 여기서 경제를 가나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스테이로 마무리를 해서 일단 라운드를 따가는 게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아, 이 힘들게 기다리고 있었나요? 어, 마무리 안 됐어요, 지금. 아, 안 좋은 반응. 타이밍의 자크가 들어가면 이미 좀 좋은 판이다. 어, 나 생각보다 이걸 잡았고, 양념보다는 이미지에, 어우, 이거 지금 바깥이네. 이제 끊임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벗어나주고 있는 메아트. 뭔가, 끝으로 갔어요. 이 메아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이륙을 사용해주는 무적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사용되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메아트가 시리즈가 있으니까, 이, 스파이크 현수도 시켜 못 가는데 1대1 차례 시켜 연결이 안 됐고, 어, 안 좋았죠. 뭐, 파동권을 막 하다가 파동권 타이밍에 시리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파동권이 가는데, 여기서 과연 지리즈가 나오나요? 아, 진짜, 이번까지 굉장히 승리했던 경기력들을 보여준 선수들이죠. 근데 내가 어저께였나? 시현님 방송에서 봤는데 러브젤 선수의 주패가 맨하트가 아닙니다. 이제 주패를 선택해 오실 수도 있어요. 라운드 1 파이트! 어, 아니네요. 메아트에서 진행을 하십니다. 아, 메이커 선수 잘 들어갔습니다만, 이분이, 어, 추천을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아이디에 스탠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추천을 한다라는 그런 의심이 되죠. 추천을 하늘에다가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인 건데, 한 얘기하면 지금 스타일러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업데이트가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으로 맥주를 이거는 마무리가 안 되네요. 조금 나왔네요. 중간 나오겠죠. 자, 안락. 해주면서 매치 포인트 가지고 있는 스타일. 자, 어지간한 점프는 어지간한 팬들은 어지간한 점프는 어지간한 다음에 스피드부터 참여했다. 한 어지간 팬들. 방금 또 갑작스러운 순간에 대해서는 잡지 못할 이런 모습이었고, 오천 좋아요. 오클랜드는 여기서 인기에 싸져있는 조기대 선수 좀 앞잡기로 밀어내는 상황이네요. 오, 이거 완벽하게 이렇게 잡혀오는 거. 오, 공차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무조건 볼을 쓰려고 그러겠다. 저거 많이 안 맞았어요. 만약에 원나타게 전황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였는데. 자, 그리고 일단은 데미지 시설이 있긴 한데. 이렇게 유난히 가져가 주고 있는. 자, 필요 스타트 있네. 뭐야, 이거 또. 누가 슬라이더 주고 유시한 거 같나? 아이고, 플래시는 센스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못하면서 이미 업정당하면, 스타일 업정당 2대0으로, 다음날도 진출을 하게 되네요. 아, 너무 아까웠는데? 하셨고요. 저번 대중편을 보자면은 KBC 선수와 나아즈 선수가 진짜 4강에서 대기 중이고요. 유시팅 선수, 와, 유시팅 선수가 하루 뒤세네요. 스칼리크 선수와 4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패자조를 구경을 하자면은 즉각 포민 선수가 실버프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어요. 지금 많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사쿠라 오케이 선수가 가르켄 선수가 패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서라나이즈님은 어떻게 돼가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치킨단의 유망주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파라피리코 선수와 미네르 킹덤 선수, 이 두 선수 모두 다 정질단 소속이시죠 아마. 아, 그리고 헬지엄은 패배하셨네. 아쉽습니다. 제가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회에서 아쉽게 광탈을 하게 되면은 피점이 한번 와요. 지금 뭐 치킨단에 일단 지갑범위 선수와 서전아이 선수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그러면은 패자조 3라운드 경기가 다 진행이 될 때까지 잠깐 대기를 하도록 하고요. 패자조 4라운드 오 패자조 4라운드까지는 일단 진행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가능을 하시죠. 휴식.
야, 롤을 내가 잘 모르, 요새 롤은 잘 모르기도 하고, 아는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롤드컵이라 그래서 잠깐 열어서 봤더니, 이기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압도적으로. 롤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압도적으로 보이네. 아니, 기어지 하자면서 나한테. 뭐 기어 이런 거는 뭐 별로 뭐 좋아하진 않지만 기어즈를 하자고. It's go time. 자, 그러면은 일단은 승자조 두 경기 보도록 하고요. 패자조 분들은 여기 5라운드에서 일단 대기를 좀 타주고요. Let's do this. 자, 그럼 다음 경기는 큐브씨 선수 대 마즈 선수. 큐브씨 선수랑 마즈 선수는 아까 제가 초대를 드린 그 초대를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마즈 선수를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 기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지각봉인을 두들겨 팼던 골드백님의 제자라 불리는
앞머리 밀고 시작을 하고, 마드맨프가 일단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패스트를 상당히 쉽게 가져갔어요. 마드맨프는 제가 아까 강력한 운동후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쉼이 그리고 각기를 적절하게 섞어주면서 지금 상대방의 방어 오퍼를 좀 많이 흐트러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가드까지 들어가 주면서 구석을 몰아주고 큰 데미지까지. 자, 이번에는 잡기고요. 이제는 쉼이 같은 게 잡기 한번 이번에 아 느끼봉기가 또 나와주면서 이쪽에서 들어가주고, 아 쉼이의 뭐가 내리는 것 같은 거를 서방소리로 나아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플레이가 안정적이에요. 많은 선수는 기본적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되면 스탯까지는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플레이가 많이 안정적입니다. 아, 쉼이 이후에 6번씩 굉장히 까투하고, 큐구치 선수가 별다른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중단은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는데. 스톤 이후에 그러면 콤보, 이게, 어? 어 콤보가 들어오면 약간 또 리셋되고, 아, 여기서 한번 백대시로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별 수가 없기 때문에. 접전 찬스가 아쉽게 됐죠. 자, 그거를 다시 돌려는 상황에서 확실히 잘 풀었고요, 일단은.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기회를 만들면 되나요? 바디에는 100% 찍고 있고요. 거의 다 했죠. 아, 기회는 위험해요. 위험한데, 어우, 가드 굉장히 잘 덮고 있어요. 중국 잡기까지. 아, 여기 가면, 기회를 누워서는 죽는 바람. 아, 기회가 더 많이 들어가요. 바디가 먼저 끌어가고 있어요. 17,000점 다이아 이렇게 6점 넘게 들어오는 금방가고 6분만 찍으면 다이아는 금방 가요. 생각한다. 오, 공격은 이후에 역까지 공격 깔아주는 20팀 바로 가세시켜놓고 바로 가세시켜놓고 스킬을 해주는 플레이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무려 한 라운드를 대략 4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요새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 선수의 이미지는 이제 좀 뭐 목소리가 큰 여성 유저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력을 보면은 만만치 않은 잘하는 플레이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자, 지금 만만치 않게 사이드에크 선수 역시나 상대방 구석에 몰아넣고 스틱점프를 일단 한번 흐리기를 들어갔습니다만, 구석에서 아, 풀어주나요? 이걸 풀어주네요, 일단. 아, 하지만, 저, 트리키 들어가서, CA까지 연결이 됐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였는데, 경제를 선택한 모습이고, 일단, 어, 경제 선택한 게, 분명한 선택이었네요. 마치 석찬이가 모르듯이.
자, 공중전기 여권을 일단 내려와 주고 있고. 오, 대공중동 좋구요. 아, 치열하지? 와, 저 만약에 일단은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서로에게 공중이 안 들어간 그런 상황이다. V스킬은, V스킬은 이제 좀 더 이득을 받겠죠, 아무래도. 핸드점프를 했는데 약파동이었기 때문에 형이 양면에서 마녀포를 먼저 실미를 걸어주면 상대방의 구성이 무너지고 있는 스카이메이커. 와, 하단 EX 반격기를 사용해주면서 방향을 바꿔버렸죠. 오히려 아, 여기 반격기를 또 한번 사용을 해줬는데 맞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아직까지 구성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사실 구성에서 풀려나왔고, 이승 선수가 먼저 지금 트리거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오, 이거를 맞으면 오, 다행히 이게 가드가 됐을 다행입니다. 자, EX 파라멜럼 이후에 여기서 셋업을 어떻게 원가드를 일단 들어가줬고, 아, 이렇게 되면은 CA까지 사용을 해주는데, 이거 지금 CA가 앞에 콤보가 너무 조금 들어가서 얼마 안 달아요. 아직 기회 있죠, 이싱 선수. 자, 파도권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잡기 잘 풀었고. 아, 멀리서 니가 와 해주고 있는데, CA 게이지라도 있으면은 CA 게이지를. 자, 버디야! 마지막 찬스 왔습니다. 마지막 찬스. 아, 너무 성급하게 뛰었어요. 체력이 없을 때는 대공기 한 방에 경기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점프를 안 뛰는 게 중요한데, 습관적으로 방금은 점프를 뛰는 바람에 대공 승진 격주 당하면서 첫 세트를 스탈리엑 선수가 가져갑니다. 대공을 좀 이상하게 줬죠 지금은.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먼저 데미지를 준 거는 콜린. 아, 저 파도권을 굉장히 많이 좀 활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 저 군대공으로 약속을 툭치는 게 저런 플레이가 보통 피지컬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생각이 잘해줬고, 와, 똑같이 아까 전 세트를 내줬던 그런 식의 점프가 나왔기 때문에 대공 기능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영역이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정가드로 가드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반 상태. 하지만 이강권은 조금씩 재미를 봐주고 있는 이슈 선수의 콜린. 아, 하지만 여기서 크게 기회를 잡고 있는 스카이레이커죠. 와, 자, 이강발 이후에 엑스파라벨은 이후에 달력, 아, 공중 잡기. 아, 이강발 활용이 굉장히 지금 빈도가 많아졌는데, 아, 주요하고 있어요. 자, 그 뒤잡기로 마무리가 안 되네요. 조금 남았습니다, 체력이. 안중발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이슈 팀. 설레는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는 대군받음을 해주려다가 크게 데미지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 안중발 위펀시오 몰입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상대방을 구속 압박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자, 먼저 익스케이지가 가득 차게 된 이슈노스의 콜린. 아, 이거는 대공받으면 뭔가 하려다가 큰 데미지 정말 구성에 몰리는 상황이고, 다행히 힐점프를 피했는데 쉼에도 이후에 크게 콤보를 맞지 않았고요. 오, 아, 기상 비비기 이후에 뭐 별다른 콤보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오, 반격기에 덩이가 비고 데미지 세거든요. 어, 잡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압박을 가지고 있었던 유슈팅. 어, 반격기로 지금 상대방의 점프를 잘 낚아주는 그런 모습이고. 아, 지금 스카이레이커에서 트리거 찾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떻게 될런지가 지금 한 대 맞으면 죽거든. 오! 이 선수 다 한 방이에요, 이제. 아, 이 옛날에는 의족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괴랄한 판정의 공중 그리고 용권 때문에 반격기가 허트러지면서 스카이렉 선수가 하나도 따라붙습니다. 오, 반격기가 지금 그 뒷길이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높은 적중률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일단 안중발로 일단은 조금 선택을 시켜줘서 거의 뭐 체력이 똑같은 상황. 자, 이렇게 되면은, 아, 뭐 똑같은 상황. 지금 대공을 굉장히 잘 보고 있는 스카이레이커 선수이기 때문에 점프를 뛰는 게 좋지가 않고, 여기서 큰 데미지 일단 이용해서 구성에 몰렸습니다. 여기서 한 번의 선택으로. 오, 자, 비비기 좋았죠?
이 사람 있는 게 이거 한번 비비고 왔거든요. 비비고 안 비볐어요. 자, 여기까지 신점으로 넘어가 주면서 여기서 큰 데미지 주고 여기서 걸어가서 잡냐 마느냐인데 브이스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가 안 됐네요. 조금 남았습니다. 자, 한번 기회가 있어요 지금 이슈팅 선수. 아, 브이스킬 남바 브이스킬이 맞으면 마이너스 8인가 그랬기 때문에 어떤 기복인데도 어지간하면 다 맞거든요. 이렇게 스카이리크 선수가 혼자 결승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바로 제 확인을 해보자면은 혼자 결승에는 마아제 선수와 스카이리크 선수, 카린과 켄이죠. 위치를 해 있고요. 깨자조 5라운드에 두 선수들 경기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서니사이드 519 선수의 사쿠라 1K 선수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알데 히드님은 안 나오셨네. 배급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많이 나왔고 편을 하도 하셔서 어디가 선생 구덴딩님이시구나. 그러셨어요? 제가 정준님한테 광고도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외계한테 얘기를 안 했구나. 깜빡하고 1핑이신데 아마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냥 진행을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구덴딩님은 케미를 사용하시는 분 같고 이 블루밍턴 아이디를 사용하고 지금 사쿠라원 K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뭐지? 오라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드넬의 케미죠. 버림받은 가드넬의 케미. 치킨턴으로 오십시오. 치킨턴은 케미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제쿠를 선택을 하셨네요. 원래 아까 전에 로라를 선택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제쿠를 보여주고 계시고 제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올쿠와 영쿠 뒤중폰 대공 상당히 좋았고요. 자, 쪽세비 무시하고, 자, 해놓은 이후, 어우, 차. 3피스를, 여기 EX키는 일단 마무리 좀 해드리고. 아, 수중판의 공이 헛쳤지만, 다행히 크게 피해는 입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뭔가 지키다가 한대 맞는 것 같고. 자, 백캐시를 했습니다만, 슬라이딩 한 발. 이 트리거 캐논이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 콤보가 마무리가 되겠죠.
이 케미의 플레이는 굉장히 단순하고도 직관적이지만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어우, 자, 안락성 타겟 콤보 이후에 아빠 굉장히 잘 듣고 뒤중펀 대고 뭐 거의 뭐 캡틴 제라드급의 지금 뒤중펀으로 활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금 구성에서 일단 쉼이 잘 막아주고 있고, 자, 역가드 안락과 이후에 EX 스타일을 이렇게는 사용을 해주지 않고, 아, 지금 것 같은 경우에는 뒤중펀 대공으로 했으면 가치라도 맞았을 텐데, 일단은 반응을 못해준 건 모르고,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자, 여기서 과연 선택이,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첫 세트를 가져가게 되는 써니사이드 5-5 선수입니다. 이 젊은 제크의 낙법 모션이 굉장히 특이하고 조금 타이밍이 빠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젊은 제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까르두기를 실수할 걸 기대하고 비비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방금 정확하게 써니사이드 선수가 깔아줬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버렸죠. 자, 탑을 시작을 하고, 자, 쪽잡이 달려오자고 사라져요, 지금. 어우, 뒤중펀 굉장히 좋습니다. 뒤중펀, 지금, 시즌1에 뒤중펀 공을 듣던 그런 정확성을 보여주고 계시고, 아, 뒤중펀 또 좋아요. 자, 옆까지 2차 선다까지 걸어주고 있고, 일단은 EX 승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EX 훌리건. 아, 이렇게 되면은, 아, 히트왕인, 커든펀 히트왕인 이후 안중발 스파이럴까지. 플레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지금. 마치 전성기 시절에 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패자조에 계신지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금 플레이가 굉장히 정교하셔서. 자, 일단 EX 공중 캐논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거리가 좀 짧았고. 자, 안중마리 위에 V스킬이고 짝기습을 뒤중펀으로 쳐주는 플레이. 아, EX 캐논 이후에 승룡 큰 데미지 주기까지. 하지만 이 제코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이후에, 그렇죠, 트리거 이후에 한 번의 데미지 콤보가 굉장히 센 캐릭이기 때문에, 오? 이거 스턴 나겠는데? 자, 과연 여기서. 오, 자, 일단 비비가, 아, 하지만 이게 맞게 되면은 EX 캐논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서니사이 선수 2-0으로 승리를 하면서 패자조 5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케미 팡파의 소리 아니고 케미밖에 모르니까 할 말이 케미 얘기밖에 없어. 자, 러브젤 선수가 지갑범위에서 입장해 주시고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아,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금화를 달고 나서 추천이 있었는데 지급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급을 너무 귀찮아해서. 오늘 팀 정리가 다 되고 나면은 개장수님이 응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나와주실 겁니다. 자, 러브젤 선수. 지갑범위 선수. 아, 이 지갑범위 선수가 엔하트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있느냐가 일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5킬하는 캐릭터를 넘겨서 인턴이 보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분들도 직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엔하트전 맥맨에서 잘 보이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따로 공격을 대구 차이가 좀 난다 하더라고요. 체력이 잘할 수가 있는 성능이 있어요.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치킨단의 용사, 전사. 또 뭐 하나 더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보니까 부부부부부케가 메가트거든요. 플랜데 부부부부케까지 있어요. 자, 일단 서든과 장렬로 상대방을 사용해서 성공을 했고,
죽는다 스펙스가 없어요. 아, 맞다. 이런 상황을 여기서 풀면은 있고, 중간에서, 아니 뭐, 던져 기울어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싸우시고 성공했어요. 아, 잡기가 일이 안 되면서, 아, 니가 와 뛰는 거 빽빽이 세어다니고 그걸 공격하면서 머리 막 달아오르거든요. 스펙스 네 번 나왔어, 막.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고요. 이스게이즈는 아 점프라면 안 좋죠. 방금 천공으로 흘리려 그랬는데 이 메나트 대공이 안강선이 무단히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라운드에서 이 레드비 선수의 선수를 판정을 줄 달성을 뛰는 거였습니다만 오히려 하단이 막아주면서 대공 예측이 나오고 있는 여기 선수의 모습을 아 거리가 짜라 거리가 짜라 같은 선수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오 자 순간적으로 크게 죽였다고 하는 건데 셔플 타이밍을 일으키면서 아 큰일 났는데요. 지갑범 선수들과 지금 스팀이 큰일 났는데요. 부서지게 생겼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낙동장이 좀 좋았고요. 자, 앞잡기 이후에 자, 카메키 각도가 안 좋은 걸 활용했습니다만 기계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고 상품 좋아요. 오, 자, 기적공이 뭔가 조금 훨씬 낫죠. 컨셉은 컨셉전이었죠. 아, 위퍼가 좀 아쉬웠습니다만 2열 사이에 먼저 끼워들다가 우리 선수가 일단은 사운드만 사야 되겠다. 오른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오른발은 굉장히 빠른데 진짜 이번 선수에서는 다운 중상을 하겠고 이건 투기 때문에 무거운 마지막 끝납니다. 안 맞으면 돼요. 안 맞으면 아 저 스타일은 스타일로 이렇게 스킬을 되는데 살짝 늦어요. 오늘 지금 오늘 지금 자 인기 선단을 먼저 내는 걸 지갑품이 10성판 자 이렇게 탈량도 가져다 써보이는 지갑품이 엘렉스백에서 이후에 딱 붙여주고 아 10성판 뽑았어요. 아 근데 대공 훈련이 지금 잘 안 나오고 다행히 이 이후에 크게 데미지 믿지 않는 거라면 그리고 생각한 비디오에서 예전에 봤다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은 아 이것도 긴급이 또 진짜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상대방은 진짜 안 간다고 말썽을 쳤고요. 아 천국이 아니라 미안 공격이었으면 차라리 매듭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머리가 벌어지면 벌어질 수 피곤하게 그 입장이거든요. 자 천국 천국 안 맞아요. 천국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이렇게 있긴 한데, 리버 상태로 활용하는 리버님이 한 힘이 없이 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 어? 힙합도 또 돌았어요? 어? 힙합은 EX의 수준까지 생겼고, 여기서 과연 힙합도 또 돌았어요? 힙합도 이 힙합도 트레이드 막 지르기. 성공을 해주면서 50대 1로 세트 스코어 맞춰가지고 있는 지갑뿐입니다. 자, 지갑봉의 일식이 여기서 봉인이 풀릴 줄이야. 지갑봉인의 헬제로 아이디를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그쵸.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러브젤 선수의 주캐는 맨하트가 아니에요. 우리 지갑봉인 선수의 주캐는 고우키입니다만. It's go time! 러브젤 선수의 주캐는 따로 있다라는 점 1등을 사용해서 꺼내들었죠. 어이 다비형님 어서오십시오. 간만에 뵙네요. 이렇게 만나버렸죠.
마침 또 골든 샤워를 나오는데 조합이 조금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지갑 바닥신다라고 불리는 지갑통을 넣어보세요. 골든 샤워가 어마어마하네요. 아, 줄이 나왔죠. 줄이 라운드 1 파이트. 아마 분리전을 좀 더 나아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원건 싸움 치고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원건에서 폭이 잔뜩 있고 완검할 수 있게 잘해줬고요. 아, 역까지 넘어오는 건 일단 가져가지 못했고, 저번에 이깁니다. 우리 원대공 생략군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죠. 두 발까지 들어갔는데, 아, 역시 그 타이밍이 상당히 빨랐죠. 트리거 치려다가 오히려 크게 데미지를 입고 있는 거죠. 아, 트리거가 한번 있는데 쓸어지 못하고 나중에 되시네요. 자, 오늘 첫공 들어가면서 큰 데미지와 함께 구독을 충분히 했죠. 자, 여기서 기본 큰 데미지를 쳐주고 있고요. 자, 두 번 정도 잡기. 세 번 정도 잡기. 네 번 정도 잡기. EX 성공. 아, 방금도 EX 데크들이 잘못한 것 같죠? 거기다 왔어요, 지금. 아, 이렇게 되면, 대공, 대공, 나중에 다시 나가고 나갔고, 안중발 좋았고요. 아,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데요, 제가 보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 지금 약간의 그 프레임 차이 때문에 패배를 하고 말아서 이렇게 스킨다는 모든 전사들이 다 탈락을 해버립니다. 비록 지갑봉이 선수가, 아이고, 정승이 잘못했어요. 지갑봉이 졌어요. 치킨당 우리 현실을 받아들입시다. 부정하고 싶은 거 다 알겠지만, 이거는 좀 안 돼요. It's go time. It's go time. 네,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수정 좀 해주시고요. 주방이 졌다고, 응? 주방이 미국 갔다고. 이제 주방이 없단 말이야. 잊어버려. 이런 갖지 말라고 이거야. 아무리 크로보토미님이 일해봤자 지갑봉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아, 수정하셨죠. 자, 그러면은 다음 경기 이슈팅 선수 대 구덩이 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들어오시고요. 알리가 골든 샤워야. 야, 근데 지봉이 많이 했어. 잘했어. 이거 오늘 치킨 중에 제일 많이 올라왔어. 니가 수손실이 너무 많이 왔어. 요새 게임을 너무 못해갖고. 아까 그 게임을 못했다는 얘기가 네가 게임을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게임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야. 오해하지 말고. 니가 요새 게임을 좀 존나 못해가지고, 존나 게임을 존나 못해서, 그래서 이제 수분실이 많이 생긴 거지. 6라운드죠.
자, 순서도 뭐 점수 때는 거의 비슷하고요. 둘중 뭐 다 슈플이고. 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굿엔딩 선수, 이 서니사이즈 선수의 케미가 굉장히 플레이가 좋았거든요. 이신 선수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최근에 케미전을 뭐 얼루토 선수랑 뭐 라운드를 좀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배운 게 있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유명히 가져가주고 있죠. 자, 반각기를 깔라 그래서 바로 깔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또 안 걸렸네요. 오, 저 이렇게, 아, 콤보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상대방을 구성해 본 상태에서, 오, 저 V스킬 이후에 이렇게 나가지 않았고요. 오, 저 이렇게 되면은, 아, 3점프 좋았고. 아, 뒤중펀. 뒤중펀을 굉장히 잘 치는 케미이기 때문에, 아, 진짜 그 일단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점프는 뒤중펀으로 다 반응을 해주는 그런 케미라서, 점프를 많이 안 뜨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 경기가 보입니까? 눈으로 제가 라디오로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상상에 나를 펼쳐볼 수 있게 기회를 드린 건데, 화면이 안 나온다고 바로바로 징징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랜드마스터에 오를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라디오로만 들어도 이 화면이 그려지고 계셨어야 돼요. 자, 카라벨을 들어가 주면서 C 하면은 마무리가 안 됩니다. 조금 남아요. 네, 그 정도. 나는 다, 어우, 자, 어우, 잠깐만. 좀 이상해요. 이렇게 되면은, 아, 콤보 연결됐으면은 CA까지 써주면서 마무리가 나올 뻔 했는데, 일단은 한번 목숨을 부지한 유시팅.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화면이 안 나오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충분히 그렸어야지. 어우, 저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끊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고. 지금 이 구대진 선수가 하나 아쉬운 게, V스킬을 가다고 나서 서강선으로 들켜야 되는데, 자꾸 안강성이 나오고 있어요. 서강준을 좋아하시나 보다. 아, 서강선 나왔죠. 예, 서강선 나왔고. 아, 이번 EX 캐논이 들어가 줬고, 그 다음에, 팀장이 죽고 있는 상황이고, 아, 정말 서강선 이후에 콤보가 이어지지 않게 된다는 느낌이고. 자, 그치, 어? 동타가 났죠, 방금은. 오, 오. V스킬 빈도 굉장히 많은데, 이 V스킬 굉장히 위험한 건데, 상대방이 뭘 내밀기를 기대하고서 지금 V스킬을 쓰는 건데, 어찌됐건 이번엔 세 번이나 사용을 하면서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자, 공중 트리거 한 번만 막아내면은, 자, 픽살 났죠? 어우, 콤보가 예전에 CA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였는데, 아쉽게 여기서 공중 트리거 그냥 허용하면서, 선수사이즈 선수가 한 세트 먼저 가져갑니다. 네, 아유, 뭐, 그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졌어야지. 방송이 화면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잘못한 거지. 두 번째 세트 시작을 했고요. 이승 선수가 비록 세트를 내줬지만 굉장히 최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얘기했던 대로 이 굿엔딩 선수의 케미가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는 V스킬을 왜 이렇게를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뒤로 걷는 걸 잡는 짤짤이 콤보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자, 귀강발이 케미전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쓰고 계세요, 지금. 하지만 재미를 보고 있죠. 자, 부작기를 만든 건 좀 아쉽지만, 어, 비비도 좋고, 요거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가 되겠죠. 자, 번너프 두 번, 한 번. 아이고, 안 맞았어요. 그러면 CA 게이지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방에 지울 수도 있거든요. 게이지는 게이지를 쓰고. 어우, 약선으로 마무리. 뒤중발 거리에서 뒤중발을 콜링이 내밀어두면은 케미 유저들은 대부분 약간 좀 뭔가 좀 ADHD 플레이가 좀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뭘 내밀게 되는 플레이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크러쉬 카운터로 잘 짜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강발을 많이 깔아두고 있는 이 팀 선수의 모습인데, 방금은 대공 흐려주는 타이밍 때문에
예스캔으로 말했지만 수정이 깊지 않았고요. 방금은 거리가 짧아서 2번씩 다음에 있는 모습이었군요. 오, 자, 이거 방금 들어봤죠. 뒤건발, 뒤건발. 오, 자, V스킬 또 들어가지고. 뒤건발, 뒤건발. 오, V스킬. 아, 이거는 CA까지 연결하면 끝이 나겠네. 오, CA 연결 안 됐어요. 경제? 아, EX. 사용까지 활용을 해줬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V스킬 한번 맞으면 끝나거든요, 지금. 오! 터졌어요! 아, 이팀 선수가 세트를 따라갑니다. 아까 전에 CA를 활용을 해서 마무리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아. 하지만은 또 어시간적으로는 살아온 판을 걷게 됐죠. 역시 경제를 택하는 게 안 좋은 게 최근에 우리 경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씨가 거의 뭐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17년형을 선고를 받았죠. 대공 흐리는 공중 늦은 타이밍 캐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공중 대응이 이제 아무래도 기본기 위주로 되다 보니, 자, 이번 딜키가 세게 들어가겠죠. 세게 깔아주고, 느낌은 그처럼 깔았지만 일단 가드를 해주고 있는 브랜딩. 자, 얼음 맞았고. 굉장히 지금 유신 선수 잘 플레이를 하고 일단은 안방송 맞은 이후에 자포를 자 뒤중펀이 기가 막힙니다. EX 태국까지 끝나는 스턴 여기서 마무리를 질 수는 없어요. 아직은 여기서 1팀 선수가 그래도 짤짤이 데미지를 끌어서 입혀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 오, 자, 딜피 안 됐죠? 오? 자, 이거 CA 연결되거든요? V스킬로 하나만 걸리면은? 자, 이거 뭐 이렇게 됩니까, 이게? 오? 아, 승질나니까 그냥 공중 캐논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브랜딩. 파라벨롬을 막아내고, 오, 자, 근거리에서 저런 식의 그 심리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막 뭔가 누르게 되는데, 아, 대시 잡기 처음 나왔습니다. 자, 점프 공격, 문 세게 들어오고, 이번엔 바퀴 풀기를 깨려고, 세게 크러쉬 카운터 소강발을 걸었지만 맞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구석에서, 역가드가 걸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구석에 들어가 버린 모습이에요. 자, 뒤중펀 이번에는 타이밍이 흐려졌기 때문에 세게 맞았죠. 방금도 잘 뛰어들었고요. 아직 놀라요, 이렇게 되면 또. 오? 과연? 아, 이렇게 되면 이거 CA 콤보가 들어가면은 마무리가? 아, 되네요. 마무리가 됩니다. 후대니 선수가 2대1로 승리를 거둔다면서 선사의 선수가 다운로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유신 선수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아쉽게 패배를 했죠, 마지막에. 자, QC 선수랑 로버저 선수 입장해 주세요. 로버트 선수가 아까 전에 주리를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첫 판을 과연 대답으로 시작을 할지 주리로 시작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줄이 꽝에 들어, 줄이 아니라 줄이 줄이점을 피하기 위해서 맨하튼을 꽝에 들었죠. 맨하튼 뭐냐, 저거. 깔끔하게 가져가 주고 키우시 라운드 2 파이트. 어우 잘한다. 활성 빈도가 있다는 아쉽지 않았습니다만 괜찮은 공화까지는 이게 끝까지 다 마치 나왔으면 상대방을 따를 수 있는 생각을 했어요. 다리 일단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고 공화국가 세트 한 명씩을 둘 다 완전 압도적으로 지금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공화국가 모든 선수가 익숙해지고 선수 많은 선수들이 가져간 가운데 시작하게 되어버렸어요. 선수들의 등장이 좋았고 이 중거리 싸움이 진짜 강력한 캐릭이긴 하거든요.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공성이라거나 선전이라거나 표현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나트라이트는 몇개가 더 안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쪽을 막고 아버님이 택시가 돼야 되는데 공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공이 없었어요. 아버님이 터지는 줄이 힘이 잘 들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더 맞으면은 시인과 연결이 되는 건데 콤보가 기록이 나쁘고요. 하지만 아 근데 콤보를 왜 콤보 있어요? 콤보를 콤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쉽진 않습니다. 오늘 본인 스탠 게제 많이 낮추고 오늘 힘들게 되겠고요. 자, 이제 많이 좋은 상황. 이제 승부대로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자, 안전사 잡았고요. 브이스기 때문에 뒤태가 안 됐지만 일단 극기로 거의 마무리를 치켜주면서 브이스기 후원하고 있는 거를 순간적으로 트리거 공으로 때려주는 다른 반응속도가 돋보이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 체력이 거의 다 돌아갈 때 그리들이 브이스킨을 가져가거든요. 막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라 정갈이 옆에 두 번을 막아주는 기술이라 다시 활용을 해보는데 충전하는 딜레이더를 원거리 방콩 같은 트리거 토크 기술을 해줬죠. 자, 오늘은 샤페시 두 번 아, 대중표가 부대중표가 아니라 딱둑이 설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아, 바닥, 바닥을 쓸다가도요. 처음에 약간 스프링 성능을 받았죠. 아, 이만큼 상당히 좋고요, 지금. 자, 트리거 2 터지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다운 터지고, 그 속에서 벗어나서 하는, 하고 있는 거죠. 자, 슬라임 들어가고 콤보까지 이어지고 자, 시에게들이 차크 차는데 양자산 잘 들어갔고요. 여기서 과연, 오! 과연! 아, 잡기로 라운드 가져가 주고 있는 라운드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오, 메인점프로 됐다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단발의 차이가 살아나왔죠. 그리고 아까 굉장히 다르고 있는 캐비치의 거기 어우 공중 잡기 반응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다 레이션 트랩에 들어갔잖아. 그다음에 콤보가 아니라 다 가져가는 바람에 잡기가 풀렸고요. 어 조달이라고 구역수술 자 파란 팀이 들어왔습니다만 잡기가 좋지 않아서
일단 트리거를 이루니까 트리거만 던져주면 자, 서로 버리고 있는 피부씨, 그쵸? 올바른 판단이죠. 영원 라운드까지 지게 되면은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트리거를 다 서로 주고 난다는 사람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트리거가 분리하는 판단을 치고 보시면 이렇게 되죠. 오? 자, 수박수가 돌아왔는데. 자, 맨 센터까지 들어가 주면 여기서 시대미를 주고 거의 스턴 직전. 얘가 보면 사실 뭐 무적 딜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구속해서 이거나 다운되게 되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스탑까지 하면서 이번 세트를 가져오게 되면 큐브씨 1대1로 마지막 세트까지 게임을 끌고 가네요. 그 스피드는 충분히 가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동태가 되게 되면은 비슷한 게 터지기 때문에 둘 다 뭐 비슷한 게 되긴 한데, 자, 뷰 스킬로 공략하는 거는 잘 편했어요. 이게 저렇게마저 뭔가 재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막았는데 뷰패에 대해서 거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 큐브치 선수가 뭔가 레이아트 전에 대해서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냥 무전기 대신 4가량 일단은 패스가 될 확인되는 상황. 백점프 약공으로 최대한 공중능력이 끊는 거는 굉장히 깔끔한 판단이죠. 아우, 이건 뭐, 잡기도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일단, 잡아 틀어놓고 시작이거든요. 이제, 나야트는 한 번 잡아 틀고부터.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구석에서. 어려워요. 아, 잠깐, 스킬을 탁 떼야지만. 스킬을 탁 보고 여기서 시위스 정도면 신경이 나오니까는 거의 막으면 될 것 같고. 자, 나갔으면 질려요. 나갔으면 질려요. 스위치. 나갔으면 질리는데 다가오질 않네요. 뭐가 번쩍을 했죠, 지금. 아, 이렇게 막혔어요. 오, 뭐죠, 이게. 이게 뭐죠. 아. 라운드 2. 순간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준의 지금 공부하는 인간인데. 아무리 일단은 여기서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빌스피를 부를 것 같고요. 어우, 자, 일단 공을 내미는 순간을 잘 잡아서 빌스피를 하는 걸 잘해주고 있고, 이렇게 나가지 않죠. 자, 기상비 비행을 하면 상대분이 죽어있는 그런 상황. 거의 가볼까 싶죠. 앞뒤 같은 거 한 번이나 브이스킬. 초근 거리에서 브이스킬 쓰면 진짜로 맞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띵킹 박사도 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나가고. 어우, 중간페이스 시행까지 넘으면서 굉장히 유리한 곳이 지금 하게 되죠. 3페이지도 지금 3분의 1 정도 차이는 상황이에요. 자, 접근 하나요? 아, 잠깐, 뭐라고? 말이 가지? 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주가 넘어졌기 때문에 잡기가 한 번만 들어가지고, 진짜 걸린다. 이렇게 되면, 오, 자, 느끼봉처럼 들어갔던 사람이 막둥이 이렇게 깔려갖고. 아드나면서 이 세트 시키는데 그 또 몰라 또 보이더라고. 또 구석에 들어가. 아, 지르기를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남아있는데. 아, 어려워요. 아, 점점 러브드 선수 메나트가 승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생겼죠. 그러면은 승자조 결승에 마즌님이랑 스카이레이커님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It's go time.
네,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제가 예상했던 마드 선수가 승자들 결승에 올라와 있고요. 스카이메이커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드로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승리하는 자는 2위가 확보가 됩니다. Let's do this. 아, 그리고 5판 3선이에요. 아이고, 세팅을 안 바꿨다. 5판 3선인데 5판 3선. 세팅을 안 바꿨네. 자, 여기 시작했죠. 과감하게 걸어가서 잡았다. 자, 수비는 걸었지만 일단 걸리지 않았고. 이건 모두 슈퍼슛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슈퍼슛에서 슈퍼보다 더 수수높은 그런 슈퍼슛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잡기를 습관적으로 풀지 않는다라든지 이게 뻔뻔하게 걸어갔다든지 그런 슈퍼슛을 천만원으로 슈퍼슛을 가져가서 많이 걸을 수 있어요. 네, 카리가들이 굉장히 힘을 잘 해주시죠. 라운드 2. 자, 시작해요. 아, 진짜 그 가드가 일단 됐고요. 이완도 그러면 정말 힘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어서 잘 따라줘. 지금 잘 따라줘. 지금 잘 따라줘. 지금 지금 가드가 아쉽게 빗나가면은 이것을 일단은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상황 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경제력이 있어요. 약간 투 스카이레크 선수도 이렇게 쉽게 패드가 뜨거나 안 해요. 자, 그러고 완전히 걸을 수 있고 잡기까지 하면 거의 뭐 지금 와, 하지만 이 스카이 컨스도 마모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잘못 내밀어서 허친 다음에 6번씩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잘 내려내는 데 성공을 했고 하지만 아직도 구성을 돌려서 기대하고 있고 굉장히 뻔뻔하게 걸어가서 잡는 게 오늘 주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성이 다시 몰아볼 수 있고 여기서 힘을 쏟아서 캔은 주법에 있을 때가 진짜 힘을 발휘하거든요. 자, 중단 캔슬한 이후에 EX 타정이었는데 이것은 그려놓고 있고 있는 이하로 맞을 자, 아! 어? 하지만 어? 거기서 왔어요. 한 방이거든요. 한 방. 아, EX 트리거가 이렇게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맞는다 하더라도 바람 하였죠. 맞는다. 카리 wins. 자, 두 번째 세트 시작을 합니다. 첫 세트가 마주 선수가 압도적으로 이끌어 주던지 스카이 선수가 주심을 발휘해주면서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접전을 펼쳐주었고 두 번째 때는 뭐 시작부터 스페인지의 공격이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아, 걸어가다 긴 했지만, 그랬지만 오히려 약간 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여기서 이제 잠깐 들어가서. 아이고, 3프레임이 없어서. 자, 어서 역으로 오겠죠. 오, 저 하나 떨어요. 어이구, 이게 픽다가. 얼마나 시켰는데 스카이레크 선수 한번은 물론 게임이 끝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걸로 충분히 공격이 조금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승용권 선수가 맞지 않으면서 너무 아쉽게 패배를 해버렸고 마지막 역까지 다 나왔고 살짝 이제 승용권 다 죽는 게 있고요. 자, 여기서 점프 선수입니다.
어우 이것도 스포츠로 있어요 시간대에 지금. 어느도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주는 마지막 대판이. 자, 필점프 이후에 이거는 2M 연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방금은 낙식으로 노멀 스윙을 사용을 했는데, 방금은 탄력이 있고, 거의 뭐 힘이다. 붙여주고 있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트까지 따갑니다. 한 번 더 한 판 더 하셔야 돼요. 한 판이 아니고 이제, 한 세트 더 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 뭐야 왜 사람이 늘었어? 야 난입했는데? 고우키야? 여보전에 고우키였어? 아니 난입하셨는데? 아니 저기 뭐냐 마주님 3판 더 하셔야 됩니다. 3선이에요 3선 승자 결승이라. 러브젤님은 잠깐 나가주시고요. 와이프가 자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뭔 소리지? 아무튼 간에 마주님 들어보시고요. 네, 마주님이랑 네, 여러분 마주님이랑 스카이레이크님 두 분 다 들어오세요. 3선입니다 3선. 제가 깜빡하고 설정을 안 바꿔놨어요. 3선이기 때문에 2대0인 상황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몰랐죠. 어차피 아니구나. 아이씨 이거 또 스카이레이크님이 또 두 판 이기면 또 나오잖아 방금. 아 그러네 늦었어 또. 단판이 2선이라 또 2선이면은 이제 뭐 다음산 그대로라거나 2년 같은 게 아마 제 얘기도 있고 개소리야. 아무튼 선수가 기량이 밀린다라고 딱히 보이진 않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스파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한 끗이 아쉬워서 지는 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쉬운 상황이실 거예요. 결승을 좀 해갖고 결승을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캐니 그 달려가는 거는 이제 캐니 V 스킬이죠. 잡기를 일단은 분위기를 형계시켜주고 있고 거의 트리오 게이지 가득 찼기 때문에 트리오 게이지 찼죠 이제. 자, 오, 저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잡기. 어, 클래식 카운터 이러면은 오, 아오, 뭐 뭐야 뭐야 저 이제 오, 이건 또 뭐야? 어? CA를 안 터시네? 이거 지면 너무 아쉽거든요 스카이레이커. 이거를 지면은 진짜 아쉬운 거예요. 무너질 수 있어요 다음판. 아 안약선 쪽으로 드디어 드럼이 나서 다 이긴 거였는데.
아까 16년판 실수도 그렇고 방금 전에 EX용권 실수도 그렇고 지금 스카이렉 선수가 충분히 경기를 잘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패배한 판들이 있거든요. 자, 안강발 크러쉬 파운트 터진다는데 의외였죠 방금은. 자, 이후에 자, 시민 일단 걸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을 잘 막아냈고요. 아, 오, 자 이건 그렇게가 되는 건데 일단,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방금도 시민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였는데 마무리가 안 됐고요.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까지. 아, 안강발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마두. 마두 선수가 3대0으로 그랜드 파이널에 안착을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쉽게 했는데, 스카이레프 선수.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은 드랍 때문에 진짜 좀 있어서, 이 드랍이 나는 거는 실수를 입력한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운이 없는 경우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자, 서니사이드 선수와 러비드 선수가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카레토님은 잠깐 대기하세요. 패자조 결승에서 대기 중이신 거고, 요번 경기, 허니사이드 러브젤의 승자가 스카레토 선수와 패자 결승에서 붙게 됩니다. 맨하트가 매치가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캐미는 붙었을 때 특강의 전투라고 봐야 하는 좀 취약한 캐릭이기 때문에 캐미가 얼마나 잘 붙느냐, 맨하트가 얼마나 잘 도망가느냐 그런 매치가 되죠. 일단 점수는 압도적으로 우리 써니사이드 고데닝 선수가 높긴 합니다만 이 맨하트 러브젤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저 점수에 어울리지 않게 훨씬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여기 좀 있는데 아, 간직 최대한 맨하트 피해 그냥 없을 것 같아요. 엄만 해보네요, 간직 최대한. 어디나 메칼리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못 쓸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내가 아까 전에 맨날 넷플레이를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마찬가지의 드랍이 났어요. 무슨 생각도는 캐논이 되게 저런 식으로 드랍이 나거든요. 드랍 한 번 때문에 지금 게임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었다가, 약간 부작들이 되고, 그래서 뭐 왔어요, 이거. 스티크는 맞으면은 스티크도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쵸? 자신도 없고, 자신도 바로, 아, 이러면은 시의 마무리가 나오죠. 오, 승리가 확정. 여기 어떤 사람이었는데, 한 번에 시의가 연결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전화가 이런 식으로 맨하트나 단싱 등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특혜형이 상당히 캐릭터를 상대로는 케미가 센터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하늘끼리 유리한 부분을 보여주고, 전남생 대공 중장 차트를 방치해주시면, 지난해 이제 직접 던져주고, 체력이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사이에서 이 체력이 공격하는 것을 전투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죠. 한 번만 피커드니로 넘어뜨려주면, 비잡기? 이거 위기에요 매한테. 오, 자, 그렇죠. 콜 걸리죠, 이거. 과연 여기서 어떤 식의 플레이가 나올지.
자, 그렇죠. 대패전 일찍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무리가, 아, 마무리 되는 거였는데. 그러면 스타일이 나가지 않았고. 구석에서 지금, 구석에서 지금, 리버서 쳐야죠. 리버서 쳤고, 이제 기타까지 활용을 해주면서 마무리 해주고 있는 유대 선이 사이즈. 저한테 EX 캐논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거는 에너지도 당황하기 때문에 뭔가를 누르거든요. 정말 무조건 무적기가 있게 되어있죠. 에너지는 그런 무적기가 없고요. 주공기를 내밀다가 동태가 나올 수도 있는 안약성 같은 거 짧아서 파이트! 아, 이렇게 첫 패스트의 두 라운드 모두 패스트 지킨 상황에서 아주 유리하게 특성을 가져가주고 있는 구대민 선수. 자, 잘 따라줬고요. 자, 그라픽까지 따라가면서, 아, 너무 빡빡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시간을 타는 것도 좋다. 2X7으로, 제가 오늘 허리띵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계속 틈을 줄 수도 있고, 메아트가 아직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자, 쉼이 좋았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현재만 때려주면 되고,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쪽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좋습니다. 자, 트리거 게이지가 있거든요, 아직. 아, 하지만, 이거 두 개 다 잘 막아냈어요, 또. 자, 번호. 기준펌. 어차피 6번이 좋았고요. 이번 판은 2선이 맞거든요. 이번 판을 그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 EX 스파이더 또 쌩으로 나오는. 라운드 2!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뒤집은 여부는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오늘. 오, 저 소강물이네요. 여러분, 소스파드 여부는 굉장히 골프링했죠. 뒤집은 여부인데 같이 맞았고요. 아, 지금 반응하다가 오히려 맞아요. 다행스럽게 컴보를 이어주지 않았어요. 아, 트리거 패널. 트리거 패널 타이밍이 제일 유리거든요. 여기서 잘 풀어졌고요. 한 번 맞았습니다, 아직. 아이고, 이게 엄청 맞아가지고, 다행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생각하면 위험하거든요, 이거. 어? 아, 방금 코모가 연결이 됐어요. CA까지 연결하면서 마무리까지 가능한 거였는데, 방금은 또 마찬가지로 이게 빅테로로 마무리를 해가면서 써니사이드 선수가 패자 결승을 안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타이레이커와 써니사이드의 패자 결승이 남아있죠. 지금부터는 3선이에요, 나머지 두 경기 다. 타이레이커 선수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거기서 선수 아쉬운 4위가 됐습니다. 저는 어저께 최저컵에서 4위를 했는데, 아니 4위가 제일 열받더라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3위까지 입상인데.